게을러지고요. 만사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. 양봉 비켜! 비켜! 아유, 듣기 싫어. 제가 놀아주려고 열심히 흔들어 낚싯대를 흔들어도 제 팔만 아프지. 갔다 올게. 집 잘 지키고 있어. 이게 뭐하는 짓? 이 녀석! 양은 여기야? 이거를 주면 눈빛부터 탁 살아나면서요 굉장히 활발하고 식탐이 있거나 그래요. 어때요? 제가 볼 때는 양분이가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이게 양분이가 하루 동안 먹는 사료 60g이고요. 오, 양분. 양분, 일어나 일어나. 이게 다 지방입니다. 고양이 비만이 되는 원인이 90% 이상은 먹는 음식, 먹는 사료량도 그렇고 병적인 원인을 찾아봤을 때도 그렇고 살이 찔만한 이유는 지금 전혀 없어요. 사람도 별로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그런 체질을 가진 분이 있듯이 양군이도 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. 계속 이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. 운동하자. 이제 누워 있으면 안 돼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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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아이 금방 받지 말고. 멈춰 멈춰 멈춰. 아니 여기 말고 여기 말고 거기도 말고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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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조금씩 운동해서 나중에 살도 좀 빠지고 몸짱 고양이가 됐으면 좋겠어요.